자, 레이저의 베스퓰라 버전 2입니다. 듀얼 사이드 게이밍 마우스 매트고요. 타피스 대 소리스 더블 페이스. 프랑스 말인가요? 여기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피드가 빠르게 미끄러지는 부분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. 구성품은 마우스 양면으로 된 것과 핸들 부분에 쿠션이 있는 건데요. 이 쿠션의 가운데 있는 레이저가 나중에 좀 오래 쓰다 보면 지워진다고 해요. 티셔츠 오래 빨면 없어지듯이. 그런 단점 외에는 특별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리뷰들만 봐가지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레이저 그 센서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맘바 토너먼트 에디션인데 얘가 마우스 매트를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. 휙휙 흔들었을 때 가끔 마우스 포인터가 튀는 경향이 있는데 천 패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면은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. 스틸 시리즈 마우스 패드나 뭐 이런 그 게이밍용으로 나온 천 패드는 괜찮은데 그냥 천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니까 좀 마우스가 튀더라고요. 그걸 저도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어찌되었건 언박싱 가볍게 하죠. 언제나 들어있는 레이저의 스티커입니다. 항상 좀 밝은 형광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녹색, 검은색만 되어 있는 스티커네요. 반짝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아무 다른 내용물 없이 바로 마우스패드. 아.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우스패드인데요.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존재합니다. 이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플라스틱 재질과 비슷하고요. 뒷부분에 이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천 패드와 비슷한 재질입니다. 그러니까 플라스틱 패드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로, 천 패드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에 받침으로 되는 손목 패드 부분에 그걸 또 고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 아랫부분은 이제 흔들리지 말라고 고정해주는 거겠죠? 그 위에 마우스 패드를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마우스 패드 자체는 두 재질이 연결돼서 그런지 흔들림은 거의 없습니다만 딱 달라붙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형식이네요. 사방향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이게 은근히 차이가 있는 게 쓰다 보면은 한쪽 부분만 마모가 돼서 좀 애매한데 이렇게 사방향으로 다 지원해주는 거는 뭐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해요. 한번 써보도록 하죠. 항상 리뷰될 때 사용되어 있던 이제 장패드인 이 피카츄 마우스 패드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의 토너먼트 에디션 마우스의 호환율이 그렇게 마냥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마우스가 살짝 뜬 상태로 움직이면은 화면이 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불편했죠. 예전에 사용하던 마우스 패드에 비해서요. 이 마우스 패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베스퓰라 버전 2.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이거든요. 마찰력이 거의 없는 플라스틱 버전으로 된 거예요. 근데 플라스틱 버전이라 해도 재질이 그렇게 막 싸구려 같지 않고요. 잘 미끄러집니다. 신기한데. 그 다음 천 패드 부분에는 그냥 기본 천 패드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. 다만 좀 때가 덜 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럴 리가 없겠죠? 때 잘 묻을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잘 되는 마우스 패드가 손목에 별로 부담이 없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은 부분이 베스퓰라 마우스의 쿠션입니다. 솔직히 게임하는 사람들이 마우스 패드에 쿠션 달고 하는 거 저는 거의 본 적도 없어요. 근데 이 마우스 패드가 손목 보호에 진짜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그 FPS 게임 유저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마우스 패드를 낀 채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뭔가 프로가 마우스캠 찍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진짜 부드럽거든요. 거의 마찰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손에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. 그 유리 패드 있잖아요. 가운 재질로 되어 있는 그거 위를 슬라이딩하는 느낌을 줍니다. 확실히 같은 레이저 제품이라 그런지 오 너무 좋은데? 그리고 천 패드로 돌렸을 때는 저는 솔직히 천 패드로 쓰려고 샀거든요. 근데 오, 이거 적응되면은 다른 거 못 쓰겠는데요. 천패드는 그냥 기존 천패드에 비해서는 마찰력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. 똑같네요. 마우스 아래 쿠션을 달고 하는 게 좀 저는 아직 적응이 좀 안 돼서 쿠션 없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은데? 오, 확실히 총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정교한데요. 슬라이딩 버전으로 사용하면은 손목이 확실히 부담이 덜 가네요.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좀 마찰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었는데 양쪽 다 좋은데 확실히 세로로 슬라이딩 패드 충분하네요.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마우스 패드가 보통 면적이 이 정도예요. 그렇게 넓게 사용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고요. 막
FPS 게임 유저들이나 이만큼씩 사용하지. 실제로 마우스 써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부분만 사용돼요. 거의 이렇게만 쓰거든요. 제 기준에 이 정도 마우스 패드 크기면은 더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크기가 작아서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. 솔직히 장패드 사면은 키보드도 거기 올려놓고 면적의 한 90%는 사용 안 하잖아요.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이걸로 사용해 봐야겠네요. 뭐 마우스 패드 리뷰는 이 정도고요. 가격이 싼 편은 아닙니다. 기존 마우스 패드들에 비해서는 꽤 가격이 나가는 모델이에요. 레이저 베스퓰라의 가격은 약 6만원. 게이밍 마우스 패드도 스틸 시리즈의 퀵 이런 거 사면은 한 만원이면 사거든요. 6배 비싼 가격입니다. 레이저랑 정말 잘 맞아요. 레이저 마우스랑은 정말 찰떡궁합일 정도로 잘 맞는데, 다른 마우스 패드도 게이밍용으로 사시면 잘 맞습니다. 이 제품이라고 다른 뭐 마우스 패드랑 안 맞는 것도 아니고, 결국 마우스 패드는 마우스 패드일 뿐인데 이제 레이저에 조금 특화된 제품인 거죠.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요. 그래서 말이죠. 6만원에 돈을 하는지 좋긴 한데, 6만원 무게도 이렇게 막 무겁지 않아. 솔직히 6만원에 값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, 폰이 편한 게 컴퓨터 작업 환경에서는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한 며칠 더 사용해보고 추가 리뷰를 합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사용한 지 대략 4일, 5일 정도 됐습니다. 초반에 말했던 것보다 많이 다른 결과를 나왔는데요.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양면으로 되어 있긴 한데, 사람마다 적응하는 게 달라서 그런지 플라스틱으로 마찰력이 거의 없는 부분이 저는 더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. 이게 마찰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손이 확실히 초반에는 편하다는 느낌이 강했는데, 오래 쓰니까 더 이게 손목이 아프더라고요. 저만 그런 건지 원래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, FPS 총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움직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, 저는 그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촌패드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양면 안 쓰고 촌패드만 사용하게 됐습니다. 근데 사실 천패드만 사용하면은 이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.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었고요. 손목 보호하는 거, 손목 보호 패드 있잖아요. 이거 저는 뭐랄까, 게임할 때 어쨌든 못 쓰고 작업할 때도 원래 안써 버릇해서 뭔가 좀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. 결국 안 쓰게 됐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손목 보호를 위해서는 저걸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작업 환경이라는 게 워낙 있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다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. 굳이 바꿀 만큼 제가 손목이 많이 아픈 그런 직종도 아니고 아마 안쓸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6만 원씩 주고 이 마우스 패드를 산 의미는 조금 떨어지긴 하죠. 이게 플라스틱처럼 판판한 상태라서 돌돌 말리지도 않아요. 가방에 넣지 않는 이상은 들고 다니기도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노트북이랑은 딱 맞아서 같이 들고 다니면 되기는 하는데, 가격이 문제죠. 이게 한 2, 3만 원 했으면은 전뭐 부담 혹시 구매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. 뒷면도 총게임을 가끔가다 할 경우에는 저는 쓸것 같긴 해요. 그런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. 마감 재질이 좋은 천패드 달려 있고, 뒷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마찰력 거의 없는 무접점 마우스 패드 두 가지가 존재하는 모델이었습니다. 레이저의 베스퓰라 버전 2 듀얼 사이드 게이밍 마우스 매트. 가격만 좀 쌌으면 어떻게든 써봤을 텐데, 막 좋다고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,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추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